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평군이 지난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 양평에서 생산된 멜론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군은 2018년부터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 아래 양평 청운수박단지에서 수박 후작물로 멜론을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토마토를 중심으로 재배했으나 연작장애와 소득 감소로 토마토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득 작목으로 멜론을 도입해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하하는 멜론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멜론용 대목신품종 그린파워 한마음을 과채류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양평 지역에 새롭게 도입해 생산한 멜론입니다. 한편 양평 멜론은 총 144톤 정도 생산되며 이 중에 46톤 32%를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통해 납품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